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가 본 시리즈 전통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축의 종류,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정리하다 보니 좀 작업 분량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축이 뭐 단순히 뭐몇 가지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조사에 보니 244개 정도의 전통죽을 알 수가 있었으며, 요즘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죽들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네, 어떤 제 이니셜, 뭐 마크, 마스코트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캐릭터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목차에는 다양한 종류의 축이 나타나 있는데요. 일부는 현재에도 볼수 있는 축들이 있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축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좀 양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눴는데요. 1번 가리축부터 끝에 흰죽까지 총 244개인데, 이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각 영상으로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 영상을 통해서 죽의 어떤 다양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고문헌상에 나타난 전통식 죽 요리법, 조리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전통죽이 우리 식단에 들어왔으면 하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보다 쉽고 간편하고 건강한 어떤 죽, 어떤 식생활이 식탁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가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죽은 함경도에서 많이 쓰는 죽입니다. 쌀을 되직하게 쓴 흰죽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고기, 선지, 육회, 두부 등을 고명으로 얹어 뜨거운 육수를 부은 죽입니다. 이때 사골은 찬물에 담가 피를 빼고 양짓머리 등을 섞어 푹 고아서 고기는 건져 찢어서 양념하고 그걸 고명으로 쓰고요. 국물을 식혀 기름을 제거하여 간을 맞춥니다. 선지는 끓는 물에 삶고 찬물에 헹구어 피를 빼서 사용합니다. 가시 연밥죽 또는 가민죽, 거민죽, 연자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 연밥의 알맹이를 햇것으로 골라 쪄서 말려 가루로 한 것에 쌀무리를 넣어 삭거나 증숙한 가시 연밥 열매를 쌀과 함께 쇠고기 맑은 장국에 넣어 쓴다. 그래서 가민죽죽, 연자죽,
가시 연밥죽, 거민죽이라고 하죠. 네. 가자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물에 담가 불립니다. 가자미를 살짝 데쳐 비린내를 없애고요. 칼집을 넣습니다. 가자미를 물에 끓이면서 간장간으로 맑은 장국처럼 끓이다가 그 안에 쌀을 넣어서 저쪽을 쓰면 이것이 가자미죽이 되겠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갈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쌀가루 또는 쌀무리에 칡뿌리, 칡뿌리가 한방 용어로 갈근, 갈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칡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갈분죽입니다. 칡뿌리를 찢어 물에 담가 녹말을 가라앉혀서 거두어서 말린 갈분을 넣어서 쓴 죽을 갈분죽이라고 합니다. 감국쌉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농정회옥 1832년 최한기 저자가 쓴 거고요. 정통 식품명은 감국쌉죽이고 네, 원문에는 국묘죽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원문, 원문토금,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은 감국신장, 눈두총 생협, 적재세정, 세절, 입염동미자죽, 식식청목, 영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에는 이제 감국의 새로 자란 머리 부분에 부드러운 싹을 따다가 깨끗하게 씻고 가늘게 썬 뒤에 소금과 쌀을 함께 넣어 끓여 죽을 쓴다. 그것을 먹으면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1. 감국의 싹을 작게 자릅니다. 2. 쌀에 감국과 소금을 넣어 죽을 씁니다. 감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4년 방신영 저자가 조선요리제법으로 해서 공개된 레시피입니다. 원문과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1년감, 백문, 버터, 대시삼, 밀가루, 적당히 1년감을 껍질 그대로 너푼 길이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여서 무르게 되거든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 놓고 남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 섞어서 잘 익은 후 만들어 놓았던 1년감물을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고추로 맛을 만드니라. 번역문 재료 토마토 100문 버터 큰 숟가락으로 3개 밀가루 적당히 토마토를 껍질 그대로 높은 길이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입니다. 무르게 되거든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 놓고
냄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 섞어서 잘 익힙니다. 익힌 후에 만들어 놓았던 토마토 물을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맛을 냅니다. 네, 현대식 조리법은요. 토마토를 껍질 그대로 너프 길이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입니다. 무르게 되면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 놓고 냄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도 넣어 섞고 잘 익힙니다. 준비해둔 토마토를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맛을 냅니다. 냄비, 고운 헝겊 또는 고운 체, 주걱 이렇게 필요합니다. 감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죽이나 보리죽 또는 조죽을 쓰다가 감자를 썰어 놓고 더 쑤거나 감자로 맑은 장국을 끓인 것에 불린 쌀을 넣고 쑤면 감자죽이 됩니다. 강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가라앉혀 앙금을 거두어 말린 가루에 쌀물이나 쌀가루를 넣어서 쓴 죽을 강분죽이라고 합니다. 강죽, 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의 속겨로 쑨 죽으로 일명 겨죽이라고 합니다. 구황 음식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겨죽, 강죽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개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암나무 열매를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 물에 담가 앙금을 가라앉힌 것을 거두어 말린 개암가루에 쌀물이나 쌀가루를 넣어 쓴 죽으로 맛이 좋고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원원자료 19세기 초에 빙허각 이씨가 규합정서에 이제 개암죽, 진자죽으로 작성을 했고요. 19세기 초에도 서유구, 그러니까 임원 경제지 또는 임원 16지 보양지에 개암나무죽, 진자죽으로 해서 레시피를 작성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문헌자료 1규합총서 원문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자죽은 개암을 까헤어 물을 담갔다가 맷돌에 정이 가리 수비한 무리를 먼저 쓰다가 화합하여 쓰어내면 그 맛이 극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크게 보익하나니라 하나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고문이 조금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번역문 진자죽은 개암을 까서 골라 가려 물에 담근다. 맷돌에 깨끗이 갈아서 수비한 가루를 먼저 쓰다가 서로 합하여 쏘아낸다. 그 맛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크게 보익하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맵쌀은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불린다. 2. 불린 맵쌀은 맷돌에 갈아서 물을 붓고 섞어 앙금을 가라앉힌다. 3. 윗물은 버리고 가라앉힌 앙금은 떠서 햇볕에 말려 무리를 만든다. 4. 개암은 껍질을 까서 좋은 것을 골라 물에 담가 불린다. 5. 불린 개암은 깨끗이 씻어 건져서 맷돌에 간다. 6. 3의 무리에 물을 붓고 죽을 쓰다가 5의 개암즙을 함께 넣고 죽을 쓴다. 조리키고는 맷돌이 되겠습니다. 본원자료 2, 임원 16지 보양지에 나와 있는 원문 도금, 번역문, 조리법, 조리키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 주익기력, 관장의 밑에 갔습니다. 불식불기, 개위건행, 평비위, 장기욕, 온중지리, 장기재변, 재번, 진자수세, 거피, 불고다소, 용수마, 여취즙, 자비, 이갱미, 작감, 양입성죽, 화밀복, 장복심가, 안, 역가, 조염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우짜죠? 또 다른 방법. 주로 기력을 이롭게 해주고 장위를 충실하게 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하고 위의 소화를 도와주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 비위를 고르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여 중초를 따뜻하게 하여 이지를 멈추게 하고 기운을 튼실하게 하여 번미를 제거해준다. 개암나무 열매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씻어 껍질을 제거한다. 물을 부어가며 갈아 즙을 걸러 끓인다. 끓어오르면 맵쌀로 즙을 만들어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꿀을 타서 먹는다. 장복하면 더욱 좋다. 생각컨대 또한 소금으로 양념해서 먹어도 된다. 현대식 조리법을 보겠습니다. 1. 개암나무 열매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씻어 껍질을 제거한다. 2. 물을 부어가며 갈아 즙을 걸러 끓인다. 3. 끓어오르면 갱미로 뜬 물을 받아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꿀이나 소금으로 양념해서 먹는다. 이렇게 서유구가 작성한 레시피입니다.